한어병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음모를 제외한 나머지 음모를 배울 텐데요. 지난번에 제가 성모는 한글의 자음에 해당하고 운모는 한글의 모음에 해당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배울 음모들 중에 보시면 R, N 또는 NG 같은 자음이 보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성모와 운모라는 생소한 용어를 초보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했지만 운모에는 자음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와 운모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받침의 개념이 없고 음절에서 처음 나오는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칭해서 운모라고 합니다. 운모 부분에 쓰인 N 또는 NG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하세요. 该 台 开 猜 奶奶 why 乖 坏 快 A A A A A 累 悲 赔 飞 给 黑 妹妹 威, 为, 为, 为 腿, 会, 堆, 锐, 嘴, 吹, 水, 为 排队 嗷 嗷 嗷 嗷 早 绕 少 桃花 妖 鸟 跳 小 桥 药 O O O O 肉 口 收 走 楼 头 悠 游 有 右 求 救修牛六丢油流水垂柳小牛 耶耶耶耶
写叠别斜切解夜色写作业约约月月略虐绝缺学雪花儿儿儿安染战难弯短关宽欢弯冤捐圈宣圆草原烟尖眼蓝天恩沉嫩人真肯音拼明清心静宁阴森林温润春轮准昏吞问轮船晕君群寻运白云嗯帮帮央强强汪黄窗嗯风扔横灯音听景丙清骑自行车打乒乓球明亮嗯送哄中
용穷游泳